오, 왔구나. 윤 사장, 어서 와. 어, 그래. 성공했지? 어서 와. 어? 아니야, 아니야. 아, 자, 일단 작업하라고 그랬어요. 아니, 잠깐만, 골랐어? 어? 내 어? 거. 아니. 자기 거? 자기 거는, 아, 어, 이건 안 들어가는데? 이건 그거지. 아니, 일단 나 세 개 다르려고. 세 개? 하나, 둘, 저, 어. 저 반대 방향. 마, 저 머플러 있는 쪽까지. 뭐를 그렇게 많이 달려고? 아니, 어떻게 머플러 이쪽은 안 다는 게 나? 무슨 중고등학생도 아니고, 씨, 만 원. 아씨. 야, 요즘 우리 조카도 만 원 주면. 아니, 애들도. 어? 아니. 노란 거 날라가야지. 그래. 어, 저 애들도, 야, 참, 야, 마, 내가, 야, 우리 조카, 야, 만 원 주면. 삼촌, 아, 삼촌 요즘 돈을 못 버나 보다. 뭐, 아, 예, 고맙습니다. 뭐 이러고. 한 5만 원짜리는 줘야. 아, 삼촌, 어, 고마워. 막 이러지. 아유, 씨. 내, 아유, 나 진짜. 아, 너무하네. 아. 아니, 나무로 준 거는 어떤 생각일까? 인천에서 뭐 또 온 거 같은데. 아. 야, 출장비를 확실히 얘기하고 갔었어야 되는 건데. 아까 저 문자 받았는데요. 지금 물이 샜다가 멈췄다면서요. 네? 아니, 위 집에서 사람 불러가지고 뭐 고쳤어요? 네? 아, 그러게, 물이 안 새면 검사해도 소용이 없어요. 네? 뭐 출장비가 80이요? 어저께 온 사람은 40만 원. 그리고 또 오늘 온 사람은, 네, 무슨 일자리 오시죠? 총 3명? 아니 사해. 아니, 난 답답한 게 뭐냐면, 그래, 뭐 한 명한테 뭐, 그래, 처음에 와서 40만 원 준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, 아니, 물이 안 새고 있는데 왜 또 불러가지고 왜 또 돈을 또 40만 원 또 나가고 그래요? 네? 아니 사해, 아, 다 필요 없고요. 예? 네? 물이 안 새면 아무도 부르지 마세요. 아무도. 예? 소용 없어요. 예? 그냥 물이 다시 새면 그때 사람을 부르시라고. 네? 아니 지금 뭐 조금씩 새고 있어요? 안 새잖아요. 예? 안 새면 부르지 마시라고. 예? 하여튼 안 새면 부르지 말라고요. 예? 아, 안 새면 못 찾아. 예? 아니, 사장님이 어제 아침까지 갑자기, 아, 두통이 막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두통이 사라졌어. 그래가지고, 아, 이거,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거 나 두통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의사가 뭐라 그래요? 다시 아프면 찾아오라고 그러지. 안 아픈 걸 어떻게 찾냐고요. 그죠? 응? 왜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냐고요. 네? 아니, 뭐 와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? 와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? 아유, 참. 아니, 그 물도 안 사는 걸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돌팔이지, 사기꾼이지, 어? 아, 진짜. 뭐 다 뜯어, 다 뜯기는. 아유, 다 뜯어도 못 찾아. 아유, 아유, 더 이상 이제 속지 말고 한번 속았으면 됐지. 아유, 아유, 사장님. 하여튼 다시 세면 전화하세요. 예? 모양이 됐어요? 예, 다시 세면. 예, 알았죠? 예? 예, 예. 예. 그래요. 끊을게요. 네. 예, 예. 야, 윤사나. 아, 나 미치겠다. 야, 우리 사원님은 오늘 세 군데를 가가지고 단돈 만 원도 못 받았는데, 이 씨가 남들은 막, 어? 와, 세지도 않은 집에 와서, 씨, 어? 80만 원. 야, 나 환장하겠다. 돈 버는 사람 다 따로 있다니까? 그러니까. 이 씨, 아유, 그냥. 야, 세지도 않는데, 씨,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은 도대체 뭐야? 응? 아, 진짜 사람들. 아, 해도 너무했지.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그냥 사기꾼 취급 당하는 거야. 응? 많다니까. 아, 근데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네. 아, 근데 씨. 어제 스프링 박아놓고. 어, 그래. 스프링 값을 달라는 게 있다니까. 아, 그래, 맞아. 야, 너. 아니, 스프링을 박아놓고 자기 스프링 값을 달라고 한 놈이 있었다고 그랬지? 야. 근데 또 좋지, 또 소유자. 야. 야, 그렇게 편하게 하는 놈이 어딨냐? 어? 아니, 야. 그러면 나도 하수구 하지. 야, 내가 솔직히 하수구 때려친 이유가 스프링 박힐까봐 겁나서 안 하는 건데. 야, 그런, 야, 이거 대단한 이거다. 어? 어, 다시 살게. 아니, 어떻게 스프링을 박아놓고 그 스프링 값을, 그것도 진짜 25,000원짜리를 10만 원 달라고 해서 받아갔다며? 야, 진짜, 씨. 우리 수원 갔을 때 스프링 박혀있는데, 주기도 하고, 뚫는 비용수 출장비 받아가고, 그래서 40만 원? 40만 원? 어. 좋다고 하더라고. 야, 하수 쪽도 장난 아니구나. 거는 어. 그거 하수 빼면은. 어. 그거 잘 놔두라고 그랬대. 가져간다고? 야. 아, 야, 진짜? 그 스프링 빼면 지가 또 가져간다고? 어. 야. 꼬여갖고 쓰지도 못하는데. 완전히 뱀처럼 꼬였더라고, 입구서부터. 아니, 야. 아니, 근데 나는 그게 제정신이냐?
대범하라고 그 돈. 아니 뻔뻔한 거지. 그 스프링 값 달라고. 그것도 스프링 값도 씨 2만 5천 짜리를 어 국산 싸구려를 10만 원씩. 야, 아 하여튼 가는 집마다 스프링 박아놓고 돈 달라 그런 거 아니야? 그래. 야, 나 진짜. 걔는 그래도 돈 받고 가는 거야. 와, 대단한데. 야. 아니 스프링이 바뀌었으면 오히려 돈을 공사비를 물어주고 가야 되는데, 어? 아니 빼는 사람을 불러서 돈을 지가 물어내야 되는데. 일반적인 상식은 좋지. 그래, 야, 근데 그걸 아, 나 진짜 씨, 아, 참 황당한 놈, 아 황당한 인간들 많다. 상상을 쇼라는 달나라로 보내야 되는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. 아, 아. 야, 그렇게 해가지고 씨 돈 벌고 싶냐? 아, 아 근데 참 나 아, 너무하네 인간들. 아, 아 왜 이렇게 그런? 거기는 뭐 탕지비로 80이 날아가는 거야? 그래, 아 세지도 않는데. 아, 세지도 않는데 왜 불러?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한번 셀까봐. 아니 이제 한번 이제 어떤 이유로 한번 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어, 뭐 일시적으로 딱 됐는데 이제 물은 멈췄는데 이제 겁나니까 이제 사람을 부르는 거야. 겁나니까. 근데 미리 방지하고자. 근데 어 근데 절대 불러봐야 소용없거든. 어? 야 근데 그런 사람 그런 경우에도 다 그렇게 돈을 그렇게 받아가는데 야 우리는 나는 진짜 제대로 검사해주고도 야 돈 못 받은 거 많아. 아 나만 그 이상한 그 꼰대들한테 걸리는 건가? 응? 아 여기 이상 확실하게 여긴 이상 없습니다. 그래도 뭐 좀 진짜 한 돈 10만 원만 달라고 그래도 나보고 와서 한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어? 나보고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어이, 날 도둑놈 취급하는 경우 많았는데 나는 오히려 여기다 뭘 집어넣을까? 아, 좋은데? 이쪽에? 와. 이거 수전. 아, 수전 갖고 다니지? 어, 이거 저기서 산 거. 천지병원에 산 거. 야, 이런 거. 어? 어? 얼마나 좋아, 어? 좋잖아, 어? 있으면 좋다니까. 뭐 하나도 있으면 좋아. 어. 집에 들어가잖아. 어, 그러네. 어, 됐다. 어, 좋아. 아, 어. 어, 그러면 야, 그걸 수전 여기 또 있어요. 여기다. 들어가지. 들어가나? 아, 아, 그건 옆으로. 들어가. 그러게, 넣어야 되겠다. 또 있지? 수전, 여기. 이건 뭐야? 이것도 수전이야. 그러게 종류가 많아. 종류가 많다니까, 수전이. 아니야, 잠깐만. 아, 이건 따뜻하다 넣을게, 이건. 수전이 종류가 많다니까. 한 가지씩 다 가지고 다녀, 내가. 아, 이거 뭐야. 수도 미터. 이건 돼. 응, 이거. 이런 거. 여기다 넣고, 어? 여기가 휑하다? 응? 그러니까 여기 뭐 하나 배터리가 일로 오는지. 아 그래 이 배터리가 좀 앞서가 있으면 좋겠구만. 배터리가 어중간한 위치에 있네. 어머리처럼 여기 있어도 되는 거. 어 여기 있었으면 딱 좋았는데 배터리. 배터리 다는 게 이게 여기 있잖아. 어 그러네. 어. 앞바다 여기까지. 야 이거. 거기 뭐 좋네 뭐 어? 아주 좋아. 이거 절로 가. 윤선아 어디로 가? 여기 길 있어 여기? 길 있나 진짜? 아 윤선아 왼쪽 타이어에 바람이 좀 쪘구만. 오른쪽에 비해서 딱 보니까 알겠구만. 내가 얘기해 줘야지. 야 오늘 하루 한 100만원 썼네 내가 보니까. 아침에 주문한 게 100만원 넘게 썼구나 오늘. 아침에 공구함 한 30만원 넘게 주문했잖아. 뭐야 일로 가려는데 왜 윤산 절로 가. 확실히 왼쪽에 바퀴에 바람이 별로 없어. 지금 고압세척기가 오른쪽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무거워서 주저앉는 것 같지가 않은데 아무리 봐도. 아이고 내가 까먹을까봐 얘기하는데 자기 그 뒷바퀴 어? 두 개가 바람이 좀 적다. 어? 어 오른쪽에 비해서 알고 있었어? 어? 어. 아 느낌이 왔구나. 어 확실히 어 공기 좀 넣으라고. 어 아 맞다. 아 참 나 스프링 보강. 아
그렇지. 아. 아, 아니 뭐 힘내도 알아서 내가 알아서 갈게. 나 먼저 갈게. 나 먼저. 어 그래. 아 윤사 엄청 피곤하고 잠을 못 잤구나. 밤 12시 1시까지 고압 세척하고 그랬으니 당연히 피곤하지. 뉴스 탐지는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. 야 간발 차이로 내가 이겼다? 어? 그러네요. 오 내가 한 10초 빨랐나? 오 어? 아 기억만 안 왔어도. 아 그래 어 야 잘 됐네 그래. 아 막장 탕 3개 또 처음처럼 하나 어? 아 저번에 여기 윤 사장이 여기 50만원어치 샀는데 그 자리인 것 같다? 그 자리였다. 어. 그래도 내가 여기 앉았어. 예, 갈비탕 3개요. 3개 프레쉬 하나요? 예, 아니, 처음처럼. 프레쉬 아니고. 그때는 내가 여기 앉았어. 그래. 그때 윤 사장이 그때 아, 48만 5천원 나왔지? 48만 7천원. 어? 48만 7천원. 야. 공관보다 더 비싼 값. 어? 그럼 오늘 내가 살게. 오늘 망가진 내가 살게. 아 망가진 내가 살게. 어차피 나는 오늘 다 망가졌어. 오늘 어, 하루 완전히 망가졌어. 난 그래도 만원 벌었어. 갈비탕이 14,000원이야 밥값도 못 벌었어. 저기 성열이는 아 성열이? 한번 전화해볼까? 얘 또 바쁜데. 아 얘는 뭐 또 뭔 얘기하면 그냥 시원스럽게 아 전화해가지고 야, 밥 먹을래? 그러면 아 예 형님 하고 딱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. 그러니까 뭐 그럼 또 여기 또 양기촌이라고 하면 또 아 형님 거기 비싼데 아 그냥 아 싼데 뭐 내 돈 아니 자기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을 해. 아까워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 막 김밥 하나 사들고 오라고 그럴까? 너는 그거 먹어. 어? 옆에서 어? 전화해봐. 어? 윤선아 내일 일 있어? 응? 일? 응. 내일은 뭐 불타는 건 없네. 그래? 아 그랬구나. 아 진짜 참 지금 열흘? 어. 열흘은 뭐 열흘 못 쉬고 계속 일했구나. 뭐 하여튼 계속 피곤하지. 엄청 개피곤하지. 쉼 없이 달렸어. 피곤한 그래? 거 많이 걸리고 그래 맞아 피곤한 거 많이 걸렸지. 그 천장에서 하는 거 그래 많이 걸렸어. 그랬구나. 돼지갈비 있지? 하, 아 내가 진짜 소고기는 못 먹겠고 오늘은 어. 형님 아 여기 돼지갈비 2인분 해주세요. 돼지갈비 2인분 처음 시켜야 찬이 많이 나와요. 아 찬이 많이 나와요? 그러니까요. 아 그래요. 아니 뭐 먹으면 되지 뭐. 처음부터 시킬 거.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내가 시킨다고 그랬잖아 내가 오늘. 야 먹어. 아유, 오늘 먹고 아유 그냥 그냥 와서 푹 쉬어. 그냥 나 내일 일 안 할 거야. 나 쉴 거야. 잘 됐어. 아까 내일 뭐 예약됐던 거 다음 주로 연기됐어. 빠그러졌어. 아, 잘 됐다고 생각해. 차라리 나 푹 쉬려고 이제. 그러다가 또 저녁에 아직 시간이 남았어. 전화가 뭐가 오면 뭐 전화가 오기는 오겠지. 아 이건데 하고 나 넘길 거야. 아 피곤해. 아 나도 피곤해. 아 나도 쉬어야 돼. 야, 이거 이러고 보니까 이거 소갈비랑 똑같이 생겼네. 야 이거 소갈비라고 생각하고 먹어. 어? 네. 알았지? 어, 알았지? 이거 소갈비야? 어? 내가 생각을 바꾸면 돼. 이거 돼지갈비 아니야. 이거 소갈비야. 어. 그래 똑같이 생겼네. 아, 좀, 그냥 그래. 아 그래 저번에 윤사장한테 그때 돼지갈비 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만 한 반으로 한 25만원으로 줄었을 텐데 소갈비 시켜가지고 48만 7천원이 나왔으니 아 내가 엄청 미안하더라고. 아 그래도 그래 그 덕분에 한마디를 하나 생겼잖아.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한마디를 내가 아끼는 거 준 거 아니야. 응? 그래 예 뭐 네, 뭐 그래 내 거 좋지 그거. 그래 좋다니까. 뭐 못 산다니까.